담그셔야죠. 네, 하겠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여기 한 번만. 아, 저기. 아, 잠깐, 잠깐. 아. 아이고. 원 다 끝난 줄 알고 왔더니만 이제 뭔 김장은 오래 해. 아이고, 나 오늘 가운데 고랭지 배추를 다 털어왔나. 아이고. 할머니는 뭐하다 이제만. 아주 김치 담그다가 배추 귀신 될 뻔했다고. 아, 시끄러. 내가 지금 그냥 이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사람이야.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김치 담그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. 이런 폼난 행사는 맨날 나만 쏙 빼놓고. 어머님, 방금 들어가셔놓고 왜 벌써 나오세요? 넌 또 여기 웬일이냐? 뭐 집안 콩 까는 거 광고할 일 있어? 아유, 그냥 다 늙어가지고 얼굴마담하기도 아주 힘들어 죽겠네. 아유. 얼굴마담이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이겠죠. 그래도 양심껏 계시다 나오셔야죠. 아, 사진도 다 찍었겠다. 기자들도 다 빠진 마당에 이게 뭐 조먹을겠다고서는 더 앉아있어. 아유, 나도 그냥 김치 담근 거 누워서 받아먹기도 힘든 나이야. 저 김치통 시설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? 내가 여기 가정부야? 어? 이 아, 젊은 사람이 열심히 몸 놀려가지고서는 씻으면 될 일이지. 어? 늙으니까 이제 데려다가 기어이 손을 찬물에다 담그게 속이 시원해? 이래 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다니 이게 버르장 머리 없이 그냥 그래 어머니 이제. 에이씨 에이 진짜 딸은 4월인디 내가 꼭 친구 찾아서 말해줘야 되구만요. 네 친아빠 살아있다고 그 증거도 내가 갖고 있다고. 증거가 뭔지 찾아야 해. 그 인형도. 그림 보러 많이 다니시나 봐요. 오늘만 해도 네 번째 갤러리예요. 작품을 많이 접하다 보면 색채나 디자인을 보는 감각도 키워지는 거니까. 근데 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뭐가 좋은 작품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내가 보는 걸 옆에서 느끼면 돼. 제일 좋은 걸 보는 눈은 대개가 다 비슷한 거니까. 앞으로 날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미술사 정도는 공부해두는 게 덜 창피할 거야. 건축도 결국은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니까. 미술사요? 뭐 그럴 시간 없는데. 네, 당연히 그래야죠. 그럼요. 어머님, 아직 안 주무셨어요? 근데 여긴 왜? 아이고, 우리 며느님 무슨 용무가 이렇게 바쁘셔서 야심한 이 시각까지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다니시나? 왜? 애비가 늦는다니까 만판 네 세상이야? 양로원에 있었는데 마무리 질 게 좀 있어서 제가 늦었어요. 아이고, 느는 건 거짓말뿐이구만. 내 아들의 뼈골 빠지게 번 돈 대체 얼마나 퍼다 날리길래 이렇게 오밤중까지 싸돌아다녀, 어? 언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직도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? 오해? 이번에 꼭 네 딸 찾아서 만우 앞에 데리고 올 테니까 이번에야말로 관...
시간 짜놓고 기다려. 그 여자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? 속눈썹 이거 이거 5월이 종이학인데 설마 혜상아 5월이가 살아있어 5월이가 살아있다고 뭐라고? 이것 봐 틀림없이 5월이가 접은 종이학이야 만화 주인공처럼 커다란 눈에 속눈썹까지 길게 그리는 거 5월이 맞잖아 기억 안 나? 글쎄 난 기억 안 나는데 하게 눈 그리는 사람이 5월이뿐이겠어? 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5월이 죽었잖아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고작 8살짜리 어린애가 며칠이나 살 수 있겠어 안 그래?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5월이 시신 끝까지 못 찾았다고 했어 기적이란 게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미안해 괜히 아닌 거 알면 너 실망할까 봐 괜한 기대했다가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실망할 때 실망하더라도 희망 가질래 헛된 꿈이라도 꿈꿀래 천만분의 일의 가능성이 있다면 5월이 찾아야지 추모공원에서 몇 날 며칠 안 자고 기다리다 보면 만나지 않을까?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어 내가 내일 알아볼게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 아이 저기 저 내 방 욕실에 그 치실이 없어서 말이야 나예요. 급한 일이 있어서요. 어, 애들 기다리는디 왜 안 오는겨? 전화를 또 왜 안 받고? 아이고, 아이고, 가면서. 내 반지가 이거 머리카락에 꼈네. 스톱. 잠깐 나봐요, 지가 머리 만지는 재주가 쪼까 있구만요. 아이고, 이거 뭐야?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. 앞으로 조심해요. 아이고 애기엄마 내가 저 가발 회사 사장인데 이거 가발 샘플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머리카락 매돌만 아유 이놈 이거 왜 이런데 이거 나 이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뽑는데 왜 이렇게 성가져 아니 이보세요 아니 내가 머리카락을 왜 뽑는디야 씨 이놈은 할머니가 다 있고 뭐 내 아들이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감히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겠다고? 그 꼴은 내가 내 눈에 시멘트가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못 본다. 이건 또 뭐야? 에휴! 이건 또 뭔 이벤트래? 아니 요즘에 저 유전자 검사서도 불황인가? 에이, 하기야 뭐 내일 이렇게 찾는 우수 고객도 없을 거야.
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잡아채고 난리야. 아이 비켜. 아이 주려면은 저기 이딴 그 꽃 같은 거 말고 여기 저 할인 쿠폰이나 한 장 주든지. 소극장 죽네. 또 새는 튀어나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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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다 떨어지겠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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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임무 완수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다른 봉투로 바꿔치겠어요. 너무 여러 번 신세를 지네요. 정말 고마워요. 어머님이 그렇게 찾아 헤매시던 제 딸, 이번엔 제가 찾아드리죠. 더 이상 고생하신 일 없을 겁니다. 네, 대표님. 싹 마무리해놓고 갈게요. 완벽하게 보수해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. 나 무서워. 야 금사오, 내 손 잡아. 감사. 다친 데 없어? 괜찮아? 내 손 놓고 너라도 살아. 내 몸까지 잘 살아준다고 약속해. 아니야, 혼자는 못 가. 건물 다 무너지기 전에 얼른 여기 빠져나가. 혼자는 못 가. 나 방 넣으면 나 진짜 화낼 거야. 고마워. 사랑해, 사월아. 오라, 오라. 뭐해, 내 말 안 들려? 야, 고구마야, 내 손부터 잡으라고.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야, 금사! 거기까진 왜 혼자 가서 이 사단이냐고? 내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! 누가 구해달랬어? 아, 왜 아픈 사람한테 성질이 아, 아!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. 근데 무슨 건물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? 봐, 내가 저 건물 관리팀들 죄다 목 날려버릴 테니까. 아 그냥 내려놓으시지. 아 차라리 걷는 게 낫지. 이러다 날 새겠어. 내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마. 나도 나무에 떨어져 봐서 그 느낌 알거든? 그리고 말 좀 시키지 마. 사람 먹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진짜 괜찮다니까요. 아저씨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실 거죠? 그렇지 않아도 마음 시끄러운데 저까지 괴롭혀드리면 안 되잖아요. 그걸 아는 애가 자기 몸을 이렇게 다뤄? 아, 또 다친 거야? 이번엔 또 어떻게 떨어졌대? 별거 아니야. 어, 혜성이 왔구나. 어, 오빠. 손님이 왔네? 손님이요? 누군데요?
오팀장님 안녕하셨어요? 그쪽은 이홍도 씨. 이홍도 씨가 여기 어떻게.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죠. 오팀장님한테 할 말 있어서 왔구만요. 금혜상, 너 금혜상 맞지? 오해상 전의 이름이 금혜상이냐고 지금 묻다녀.